지난 겨울에 어느 지방으로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일이다. 친구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지도를 보던 녀석이 목적지와 더 가까워 보이는 길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. 맑고 화창한 날씨에 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산을 넘어 가기로 했다. 그런데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바뀌며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다. 친구는 고개만 넘어가면 된다며 날 안심시켰지만 아무래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았다. 유턴을 할 수도 없던 우리는 산길을 계속 나아갔다.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산길엔 민가가 전혀 없었고 경쾌한 음악이 흐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얼어붙어 버렸다. 깊은 밤의 산길을 한 시간 정도 묵묵히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했다. 그런데 야! 저쪽에 누가 있어? 뭐야 저 사람? 속도를 늦추며 천천히 가다가 보니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.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가 생글거리는 얼굴로 손을 흔들더니 우리 차가 다가가자 창문을 두들기는 것이다. 밖이 너무 추웠던 탓에 난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주 살짝 창문을 내렸다. 저기 무슨 일이시죠? 아,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. 좀 도와주세요. 남자는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말했다. 이것 좀 열어주세요. 차 문의 손잡이가 덜그럭대는 소리가 들렸다. 좀 열어줘요! 생글거리는 남자의 얼굴과는 달리 문을 거치게 열려고 하는 소린 더욱 커져갔다. 열어달라고요! 이거 좀 열어봐! 응? 빨리 좀 열어봐!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는 소리를 질렀다. 야! 출발해 빨리! 절대 문 열지 말고! 난 곧바로 악셀을 밟아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. 잠시 후 불빛과 함께 민가가 보였고 그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. 이런 한겨울에 여름 옷차림이라니. 너도 봤지 그 사람? 입김조차 나지 않았던 거.